목 뒤에 표피낭을 수술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 3년 전에 이마에 있는 표피낭을 제가 수술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마에 볼록하게 있었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해놓고 3년이 지나서 거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당시의 차트입니다. 2017년 4월경이네요. 환자도 어딘지 모르고 저도 약간 그럼 어딘지 거기 어디쯤이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어딘지 잘 모르는, 그죠? 뿌리를 찾아내서 드러내니까, 들어 올리니까 피부가 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제해서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절개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고요. 재발도 보시다시피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목에 있는 표피낭은 동영상 촬영을 하였지만 준비 부족으로 소실되었습니다. 결과라도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